안녕하세요. 최태건입니다. 단식원에서 소를 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청계산 매봉을 아침마다 강아지 공주랑 일일 일산을 하기로 제가 마음을 일단 먹었어요. 여기는 저희 집에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걸리는 청계산 입구입니다. 등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 좀 말씀해주세요. 최초에 시작한 계기는 제가 2005년도에 디스크 수술을 두 번 받았거든요.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재활을 등산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기립근도 다시 생기고 본의 아니게 재활이 돼서 그때부터 산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산을 타면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등산이 그런 부분에서 운동도 되고 정신도 맑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산에는 얼마나 자주 올라올 계획이세요? 비가 오지 않는 한은 매일 아침에 올 생각입니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 생각나는 음식이 있나요? 계속 돼지고기죠. 이제 여기까지가 한 5분의 4? 5분의 4쯤 온 것 같은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매봉 끝까지 올라가려면 이쪽은 조금 돌아서 가는 거라서 조금 만만하고 여기는 이제 이대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데 저는 이쪽을 선호를 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여기 가시겠어요? 보시기에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이제 여기가 정상인가요? 아니요, 여기 이 오르막만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이 오르막 드디어 마지막. 오늘 청계산 등산하셨는데 등산 앞으로도 자주 하실 건가요? 시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원래는 비 안 오면 매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만약에 등산하시다가 구독자분이 알아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오늘 등산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별로 힘들진 않아요. 어떻든가요? 좋은 추억으로만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분한테 한번 인사해주세요. 그냥 늘 감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등산할 땐 블랙볼이 정말 좋습니다.